네, 담보 책임 조금 더 보충해 드릴게요. 페이지 537페이지. 페이지 537페이지. 경매란 말 있습니다. 뭐에 가는 거? 경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경매해서 수익권을 취득했어요. 뭐 했다? 수익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여기 키워드예요. 취득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했다는 것은? 하자를 늦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하자 발견했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다. 뭐 했다? 하자가 있다 해서 담보 책임 문제로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건 공격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 수익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경매 받기 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장 활동해서 확인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경락 받고 나서 수익권 취득한 다음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 물을 수 없다? 물건 하자가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경락받기 전에 뭐 해야 돼,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경매를 했는데, 뭘 했는데, 수익권을 취득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경락인이 돈을 다 갖다 완납했는데 취득하지 못한대요. 그럼 수익권 취득하지 못하면 경락인은 돈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물건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가 아닐까요? 그죠? 그럼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공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이런 경우 왜 발생할까요? 예? 무효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가 등기 있는데 을이 등기를 뭐 해서? 위조했어. 그럼 위조 등기죠. 근데 등기부에 위조라고 안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조 등기 가장 좋은 것은 파는 거예요. 이렇게 병한테. 뭐하고? 매매해서. 매매하게 되면 거의 100% 받아야 안 받아요. 시세. 시세 100%를 받고서 먹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금액이 크니까 매매가 잘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팔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은행 가서 장난치는 거예요. 대출. 토지를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 대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무슨 자가 되고, 돈 빌리는 무슨 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고, 에? 졸지에 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면서 여기 이제 뭐가 붙은 거예요, 여기다. 저당권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도 뭐야? 무야 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태니까 채무자 돈안 갚으니까 저당권 뭐할 거예요?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채권자 누구께서 병께서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뭐를 이 토지를 갖다가 뭐한 거예요?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경매. 그래서 누가 경락 받았어요? 병이 경락인이 된 거죠. 그래서 대금을 다 모였는데 완납해서 수익권 취득한 줄 알았더니만 누가 나타나요? 갑이 짠 나타나면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해됐었어요? 그러면 경락인이 수익권을 취득 못하면 당연히 내돈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야, 이게 경매가 뭐로 본다면 경락인은 뭐다? 그럼 1차적으로 매수인은
판 사람한테 공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넘어갔다는 것은 이쪽에 자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배당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받아간 사람? 그래서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공격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공격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요? 537페이지에.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요건에 니은 있죠? 니은 체킹하셔야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에 관해서만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매 목적물에 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자, 담보 책임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방법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왜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을까? 이유는 소유권은 취득했다는 얘기야. 근데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을 못했으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538페이지 담보 책임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 있습니다. 담보 책임 내용. 기억, 경락인은 1차적으로 매도인 지위에는 누구한테 공격한다?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 해지 또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니은 채무자가 무자력하면 2차적은 배당 받아간 누구? 채권자한테 공격한다. 기억 니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경매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담보 책임 이야기를 끝내세요. 담보 책임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A급 문제예요. 아주 어렵게 낼 때는 문제니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담보 책임은 유상 무상의 문제죠. 그죠?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쌍무 계약의 특질이 뭐 있었어요? 쌍무 계약의 특질. 네? 그죠?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그게 뭐예요? 동시에. 그죠? 무슨 부담? 위헌 부담. 제목이라도 기억해 놓은 게 좋아요. 그러면 동생은 뭐하고 연관 있어요? 이거랑 연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글자를 보여요. 이행. 지체어 불능이야. 지체. 뭐다? 당신도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동시행할 때는 내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지요. 근데 당신은 변제기고 나는 변제기 아닐 때 선행을 약속한 자는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지죠. 자, 이행지체 반대말은 뭘까요? 이행. 불능이죠.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채무 뭐다? 불이행이에요. 예? 그 쌍무 계약은 채무불이행하고 딱한 팀. 그럼 이제 유상 계약은 특질이 뭐? 유상 계약은, 유상 계약은, 자, 쌍무라는 것은 당신도 뭐가 있고요, 당신도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나도 채무가 서로서 있으니까 쌍무 아니요. 그러면 유상 계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 계약은, 응? 당신도 나한테 출연을 했지만 나도 당신한테 출연을 했다. 내 출연은 퍼펙트 했는데, 완벽한데 왜 너의 출연은 완벽하지가 못하니? 에? 그럼 갑은 매도냐 매수냐? 그러면 나의 출연은 완벽한데 네 출연은 왜 이상하냐? 그러니까 무엇이요? 책임을 지시오라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책임이요? 에? 무슨 책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도인에 무슨 책임 나온다? 담보 책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잘못이 있든 없든, 에?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판 물건에서 뭘 지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채무자한테 뭐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쓰는 용어 아셨어요? 그럼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 있죠. 뭐하고 뭐 무슨 하자하고 권리 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딱 일단 해놓고 그죠? 권리 하자는 아기 있잖아요. 아까 권리 전부 X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예? 이게 뭐요? X 하나, X 둘, X 세개 있었죠? 계단에 보니까 바깥에 허전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권리하자는 무슨 이건 아기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경우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예? 전부 일부 수량 부족 대금 감액 해지 손해배 있었죠? 그다음에 물건 하자는 아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의 및뭐 해야 되고 무과실해야 되고 중고차가 아니고 새차. 그 뭐라고 하지 아까? 불특정물 뭐다? 매매. 불특정 매매가 나중에 특정이 돼요. 그러면 가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 바꿔달라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무슨 채권? 안전물 무슨 채권? 급부 청구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으면 경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더 좋고. 뭐 집어넣으면 좋고? 경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를 거예요. 나날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날이 이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예? 하면서 힘들죠. 처음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자꾸 용어가 익숙해지면 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나와요. 9월 달에 그때 이제 뭔가 떠오를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한다? 포기 안 하시고 뭐야?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화면은 생략합니다. 자, 페이지 545페이지 갑니다. 545페이지. 자, 545페이지 하니까 드디어 이제 무슨 대차가 나와요? 네, 임대차. 자, 임대차 할때 임이 뭐의 약자다? 임. 뭘까요? 임은 뭐냐면 차임. 뭐라고요? 그러면 대차 써봐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대차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차가 임대차하게 되면 인이냐, 대인 차이냐, 뭐다? 대인 차인, 대여 해주는 사람, 차용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차임을 주고 빌려 쓰는 게 뭐고? 임대차고. 그러면 사용 대차는 뭘까요? 대인 있고 차인 있다는 얘기죠? 대여 해주는 사람, 차용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사용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돈 내고 빌려 쓰다가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빌려 쓰는 물건은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느냐, 공짜로 빌려 쓰느냐 그 얘기죠. 근데 가끔 이런 말도 나오죠. 소비대차란 말 나오죠. 그럼 대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차인이 뭐 하는 거야, 가서? 소비를 해버려. 소비. 소비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취득 못하는 거예요. 취득해야죠.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뭐 하는 거예요? 쌀. 돈. 돈. 이건 소유권 취득해서 소비했다가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가치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대차? 소비 대차.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중에서 이 소비 대차 할 때는 밑에 보통 담보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으면 부동산 담보를 집어넣으면 법률 용어로 저당권이라고 한다. 무슨 권? 3편 채권 소비 대차하고 2편 물권 저당권 붙이는 거예요. 다시 3편 채권 무슨 대차? 소비 대차에서 2편 물권 뭐 붙이는 거예요? 저당권 붙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지금은 이거 얘기하는 게 이거 하는 거죠?
임대차 차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618조를 보겠습니다. 몇 조요? 임대차의 나왔어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그러면 매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했던 거예요. 매매. 그러면 여기다가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뭐만 바꾸는 거야? 재산권 대신에 뭐야? 목적물. 아니, 목적물.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거기 차임 있잖아요. 차임. 지급할 것을 뭐한다? 약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할때 임이 뭐냐고요? 그러면 618조예요. 보증금 지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임대차는 보증금 지급이 요소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주인들은 자꾸 보증금 걸라고 난리를 쳐요? 임차인이 뭐안 주면 차임을 안 주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법적 소송 제기해 가지고 내 쫓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머리를 써 가지고 대신 뭐 걸고 들어오세요? 그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력이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똑같이 합시다, 이것도. 그러면 매매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죠? 618조예요? 618조 조문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전형이죠? 그러면 무슨 계약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약정, 약정, 청낙, 승낙, 승낙, 낙. 그러면 낙성 계약의 반대말은 뭐? 지금이니까 대답하지. 다음 시간에 또뭐 기억이 안 나. 그죠? 요물 아니고 뭐다? 낙성. 그러면 각자 뭐가 생겼어요? 갑은 뭐 주세요? 차임, 달라라는 뭐가 생기고,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또 이쪽도 뭐다? 반대 거 저거. 해달라, 뭐 달라? 사용, 목적물, 사용, 수익해달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의 채권은 을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을한테는 차임줄 채무가 발생하죠. 이쪽은 사용 수익 해줄 채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두 개네? 응? 뭐가 두 개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다?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다.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도 채무를 뭐 하고? 아, 이쪽도 차임줄 채무를 뭐 하고? 이행하고, 이쪽도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한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채무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이 채무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출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상계약인 거예요. 무슨 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포인트 잡혀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갑의 포인트는 계속 뭐 받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갑의 차임 채권은 우리의 차임 채무죠. 그쵸? 을의 채권은 갑에 뭐가 돼요? 채무가 되는 거야. 응. 그럼 이제부터 물어볼게요. 네. 수선유지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에 대해요? 을이에 대해요? 네? 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용, 수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쪽이 뭐할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해준단 말이야, 갑이. 그러니까 수선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선 유지를 만약에 누가 했으면? 수선 유지를 만약에, 예? 혹시
의뢰했다면 들어간 이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누구한테, 갑한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 이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이 임차권이, 이거 임차권이라 하거든요. 무슨 권? 임차권. 자, 이걸 갖다가 양도할 때는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동의 맡아야 되는 거예요. 차용 수익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주인의 동의를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갑에 못 얻어서. 이 채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수순 유지는 누가 해야 되고요? 갑. 수순이라는 비용을 만약에 주시려면 달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양도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동의? 갑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545페이지. 자, 의의 1번 체킹하셔야 됩니다. 의의 1번. 민법상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차임지급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무슨 계약? 낙성, 유상, 쌍무 계약이죠. 됐습니까? 다음, 맨 밑으로 가시면 4번 체킹하세요. 몇 번? 임대차에 있어서 사용 수익 대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요소죠? 차임이 요소죠? 근데 차임은 뭐에 하나지 않는다? 금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비교되죠? 매매 대금은 반드시 뭐에 하나인데? 돈. 근데 차임은 돈에 하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밭 이만큼 뭐 해서? 임대차 빌려 쓰고서 곡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것이 지금 임대차 이야기의 의의입니다. 임대차 의의. 자, 그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비 대차하고 무슨 대차? 사용 대차 설명드렸었어요. 소비는 소유권 취득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사용 대차는 그대로 빌렸었다가 그대로 갖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549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549페이지에 기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기간을 갖다가 약정했을 때, 뭐 했을 때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약정한 경우는 옛날에는 최장기 제한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위헌 판결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정했을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뭐가 없다? 제한 없이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장기였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 자, 그다음에 약정하지 않으면 밑에 보면 해지 통고란 말 있을 거예요. 무슨 통고요? 해지 통고. 그래서 635조에 보시면 1항 임대차 기간 약정 없는 때 당사자는 계약 언제든지 해지 뭐할수 있다? 통고. 두 번째 항 상대방이 전항 통고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6월, 임차인 해지 통고는 몇 월? 1월. 동사는 며칠? 5일. 그럼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6275다 생각하시면 돼. 숫자 615 있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 1을 빼면 뭐가 된다? 5. 그래서 해지 통고는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정 없을 때는 서로서로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통고했을 때는 몇 개월이 지나고요? 6개월. 빌렸을 때는 몇 월? 1월. 이건 동산일 때. 이건 부동산, 동산. 자, 그런 조문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자, 갱신이 나옵니다. 갱신 어떻게 할까? 합의 갱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 갱신이 있습니다. 무슨 갱신, 무슨 갱신이요? 자, 거기 법정 갱신이라고도 해요. 뭐라 한다? 그러면
벌써 기간이 계약이 뭐가 됐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기간 만료 전에 뭐 주인이 뭐 나가라 말 해야 될거 아니요? 말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을이 계속 막았는데 계속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상당 기간 내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을 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무슨 대차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단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단 뭐가? 그 위로 올라가요, 위로. 뭐할수 있다?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이 얘기야. 해지 통보는 6 빼기 1은 뭐다? 5. 그게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무슨 갱신이요? 자동 갱신입니다. 그래서 자동 갱신은 가끔 튀어납니다. 그래서 635조 하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법정 갱신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해지 통고. 그래서 6 빼기 1은 5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오른쪽에 있는 처분 능력 없는 권한 없는 자 할수 있는 단기 임대차는 생략.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효력 들어갑니다. 자, 넘겨보세요. 552페이지 보세요. 623조 있습니다. 누구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까 이거죠.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을이 아니고 누구다? 갑. 그러면 이 갑은, 보세요. 기억. 목적물 뭘 의무가 있고요. 목적물을 뭘 의무가 있고요. 인도해야 되겠죠.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기억이고요. 또, 니은 제목은 뭐예요? 니은 제목은 수선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수선 의무. 다음에 디귿.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쪽이 뭐할수 있도록? 여기. 다른 거 없어요. 사용 수익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뭐하고 인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 존속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또 누가 방해하면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선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623조. 그래서 기억에 목적물 인도 색깔 칠하시고 니은 수선 의무 색깔 칠하시고 밑에 읽지 마세요. 디귿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는 거. 자, 우측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 있습니다. 1번 임차권. 목적은 무슨 권이 있어요? 사용 수익권. 그래서 1번에 기억 체킹하세요.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뭐로 구성한다? 채권으로 구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채권이에요. 물권 아니고 뭐다? 채권. 그래서 채권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인.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채권이죠. 그러니까 수선유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선유지 지출하게 당연히 달할 수 있는 거고. 임차권 양도할 때는 주인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채권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네,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역? 원래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621조를 보세요. 몇 조요? 1조. 임대차 등기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주인이 동의해 줄 리가 없죠.
동의를 해줘야지만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이왕에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편 물권에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세권. 자, 3편 채권에 임차권 있는 거예요. 임차권. 이건 물권이고, 이건 뭐다? 채권이야. 그러면 물권이기 때문에 올 주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물권은 올 주장하기 위해서 전세권은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야.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임차권 채권은 온 위장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항이 아니다? 등기 사항이 아니야. 그러나 만약에 등기 가능성은 있다 없다?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고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전세권은 머스트 등기다. 무슨 등기요? 그럼 임차권은 캔 등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등기요? 그럼 실제 등기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러니까 그 621조는 폼이야. 의미가 없어. 주인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야? 거의 등기 안된 임대차예요. 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621조. 자, 그다음에 626조 별표 한 5개 정도 해두세요.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상한 청구권. 시험문제 나온다 가정해 둘 것. 임차인이 임차물 보전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이임대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출 즉시. 두 번째, 임차인의 유입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격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서 임차인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해야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럼 626조는 무슨 비, 무슨 비예요? 필요유입비. 자, 전세권에서는요, 전세권자가 이건 안 돼요. 필요비는 안 돼요. 무슨 비가 되냐면 유입비만 돼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뭐도 되고요. 필요비도 되고 유입비도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선유지를 주인 있고 을이 있으면 수선유지를 갑이 하는 게 아니고 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비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임차권에서는 수선유지를 갑이 하는 게요, 을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들어간 비용이 달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6조는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즉시입니다. 근데 유입비는 임대차 종료. 그래서 555페이지 맨 꼭대기에 C 있을 거야, C. 즉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즉시. 그럼 유입비는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응? 임대차 뭐예요? 종료한 때 C. 서로 반대 표시 해두세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지만 유입비는 언제 한다? 임대차 종료한 때. 그 다음에 디귿 체킹하세요. 필요비 및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죠. 유입비는 종료할 수 있죠. 근데 임차인이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그만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혹시 줬으면 반환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맞죠? 필요비는 존속존 지출 즉시 요구할 수 있고요. 유입비는 계약이 끝나 후 현재 점유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비는 점유 중에서 필요비 지출 즉시고 유입비는 종료된 후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 뭐 점유할 때 얘기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다가 목적물을 반환하게 점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반환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POEP가 할수 있고요. 리을 체킹하세요. 유치권 인정한다. 뭐 한다?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요유익비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관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또 물권법 가서, 물권법 가면, 점유자하고 회복자 있을 때, 그럴게요. 회복자 밑에 점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자가 혹시 점유함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점유자 뭐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조문이 별도로 있어요. 203조예요. 근데 채권에 이건 주인이 임대인이 있고 빌려쓰는 사람 누구다? 임차인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뭐 해달라? 상환을 요구할 수 권리가 있거든요. 이건 626조거든요. 소속이 달라요. 203조는 소속이 어디고? 물권. 요거는 채권 소속이거든요. 근데 글자는 비슷해, 이게. 근데 요거는 둘이 계약 관계가 아닐 때. 무슨 관계 아닐 때? 아닐 때쓴 조문이고, 요거는 계약 관계일 때 쓰는 조문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요거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설명될 때 갑이 등기가 돼 있었다. 을이 이걸 뭐 했다. 병한테 팔아서 병이 뭐 했다. 등기 점유를 하게 되면 을은 먹튀했겠죠? 무효 등기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소유자로서 갑이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공격합니다. 등기 지워라. 뭐 지워라? 두 번째, 점유를 내놔라. 그러면 이 점유 중, 병이 점유 중 들어간 혹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 중 들어간 비용을 만약에 뭐 했으면, 지출했으면, 이 지출 비용을 뭐 해달라? 상환해달라 요구하는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 채권. 그래서 이 채권 가지고 당신이 안 주면 나도 유치하겠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 그럼 이거는 쓰는 거는 이 사람 쓰는 용어는 이 사람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 아니니까 203조를 가지고 몇조 가지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서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계약 관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만 있을 때 거기 이제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인데 이 얘기예요. 갑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 을이 뭐 했다? 임대차였어요. 그래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갑이 팔아먹은 거예요, 병한테.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서 물건 달라고 할거 아니야, 을한테. 이때 을이 203조를 들고서는 공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203 들고 달라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점유자, 회복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수 없어요. 아까 203조는 무슨 관계가 아닐 때. 을이 지출한 필요유익비는 계약관계 얘기 아니에요. 무슨 대차 나온 거예요? 임대차란 필요유익비니까 이건 몇조 문제, 몇조 문제 이거는. 626조 문제라고요. 몇조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626조 가지고 요 가지고 전 주인한테만 공격해야 되지. 이쪽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무슨 권이 인정되면 유치권 인정되면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유치권은 이쪽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그래서 203조하고 몇 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빡 문제실 거예요. 문제. 예? 이 문제 별표해 두시고요. 자주 읽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몇 조하고 몇 조가 203조하고 몇 조하고 626조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관계 조문 가지고 써야 돼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고 유입비는 끝난 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626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203조도 한 문제, 626조도 한 문제. 네, 문제 1번 봅시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업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금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 G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한테 양도했다. 틀린 것. 자, 1번은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필요비 200만 원 상환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X 건물 반환 청구하는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에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땡. 전주인이든 세주인이든 임차인은 203조는 절대 노타치. 그래서 거기 5번하고 비교가 됩니다. 2번하고 몇 번요? 5번.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민법 626조에 기해서 임대차 종료 시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갑에게 무슨 비? 그럼 거기서 2번하고 5번이 비교되죠. 실제 시험장 가면 둘중 하나 찍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몰라도 공부하는 그래도 뭐가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아, 2번하고 4, 5번 둘중 하나일 것이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몇점 노타치고 이건 점유자 회복제이기예요. 물권법. 그래서 그 1번이 두 문제짜리예요. 몇 문제요? 두 문제짜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